5월달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거예요? 5월달. 5월달에 나오는데 지금 얘네들 이렇게 뭐야?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은 배트. 여기 보이냐? 저 안에 보면 배트가. 네네네. 배트가 들어가 있고. 배트. 네. 얘네는 몇 차 선별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얘네들이 선별된 거예요? 몇 차로 따지면 여기는 한 3차 정도? 아, 3차 정도? 그럼 얘네 중에서도 뭐 색깔이 희지 않거나 뭐 등에 푸른 애들 뭐 그런 애들 다 빼고 이제 선별하신 거죠? 꼬리나 뭐 이런 거 좀 짧은 애들 빼고. 아. 얘네 은리는 잘 안 나오나요? 굉장히 귀한 애들이구나. 다른 데서 은리 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사장님께 유일해요. 제가 볼 때는. 백금, 그 광이 있는 거는 백금이거든요. 네네네. 그 백금, 광. 황금, 백금, 광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무늬가 있는 거 하리와케라고. 하리와케. 일반 비단인 것도 많이 있어요. 아. 네, 하리와케 버터플라이. 네. 네네네. 아, 고관 많이 잡아줄게요. 네. 아, 노란, 그런. 노란색보다 빨간색 스타일이 있고, 노란색 스타일인데, 노란색 있잖아요. 일반 상자. 얘를 잡아주세요. 큰일났네. 지금 종류별 최상품들이 지금 걸리는 거고요. 야. 차후에 이제 뭐 삼색이라든가 뭐. 차후에. 예,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계획은 있는데요. 네네네.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특이한 게 나올 텐데. 이름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네네네네, 그렇죠. 내년엔 더 특이한 게 나와요. 아, 계속 이제 개발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한번 개량하기 시작하면 네네네.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진열함이가 투명해요. 아. 그래서 매력이 살짝 조금 떨어져요. 아, 흰색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떨어지네? 홍백금이나 백금이나 이런 것처럼 진열함이가 하얗거나 노랗거나 광이 나거나 그래야 이제 좀 매력적인데 네네네. 일반 홍백들은 진열함이가 투명하게 나와서 매력이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특이한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키우고 싶다 생각을 하는데 일반 홍백하고 별로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실제로 키우면 나중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좀 골드나 플래티넘이 들어간 것 중에서 무늬가 있는 더 이제 계량을 하셔가지고 골드나 플래티넘 안에서 또 빨간 게 들어간다.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계량을 좀 하자. 그 앞으로 그 작년인가요? 그 왜 일본에서 수입한 네. 애들 버터플라이들. 네네. 수입 계획은 또 있으세요? 계획은 있죠.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그래서 매달 들어가던 일본을 지금 3년째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쪽 일본에 전 세계 제일 유명한 그 양어장이 있어요. 버터플라이드만. 아, 그것만 생산하는 양어장이에요? 홍백, 애정, 추수, 천황, 그런 동작해서 완벽한 비단잉어
하고 똑같은데 버터플라이. 아. 짬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 정통 버터플라이들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유일하게 제가 들어와서 판매를 한 건데. 그건 지금 다 팔려서 없는 상황이고. 아, 그렇죠. 제가 생산을 하기에는 다른 거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봐야죠. 그쪽에서 제대로 또 수입 만들어놨는지를 봐야 제가 하거든요. 버터플라이 그 핀을 좀 길게 키우고 싶으면 그 제가 알기로는 밥을 많이 주면 이제 몸이 많이 뚱뚱해가지고 그 지느러미가 이제 대칭적으로 좀 작게 보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버터플라이 핀은 기본적으로는 개체마다 이제 살짝씩 차이는 나요. 네네네. 차이나는 건 맞는데 거의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고 먹이를 덜 먹었을 때 아...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는 거지 핀 자체만 유난히 길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핀만 길게 하는 방법은 없고. 그렇죠. 어차피 살이 찌면은 그 상대적으로 핀이 좀 작아 보이는 거고 아... 그 대신 그런 애들도 나이가 들면은 네네네. 결국 핀은 길어지죠. 네. 저도 보니까 한 20cm 정도 이상 키우면 네. 핀이 굉장히 길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부러 뭐 2년 3년 동안 먹이 안 주고 그냥 일정 말라놓고 해놓으면은 네. 핀만 길어 보이니까 멀쩡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상적으로 키우면서 정상 급이 하면서 천천히 나이 들면서 길어지는 게 제일 예쁘죠. 아 맞아요. 그러면 너무 삐쩍 말리면서 네네네. 아 그렇군. 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